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혼잡 정보 알려드립니다. 이 교통 정체가 이어질 귀성길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5일 오전과 낮으로 이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10분 그리고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7시간 10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연휴는 귀성 기간은 나흘인 반면 귀경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해서 추석 당일인 17일 화요일 일 최대 교통량이 669만 대로 예측되는데요. 이에 따라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10분, 또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10시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가능하시다면 이 혼잡 시간대 피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.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